어서오세요. 아, 웃겨. 잠깐, 저기 있는 건 뭐야? 뭐? 뭐 말하는 거야? 이거? 리버 이 와일즈를 기다리 기리며. 리버 와일즈라. 존 씨의 부인 이름이니? 글쎄야. 알렸냐? 자기가 등대해야. 엘리베이터는 없나? 오, 부인을 기다리면서 접은 건가? 여기에야. 색종이로 접은 토끼. 어라? 저번 주에 왔을 때 저건 없었는데. 어? 그러게. 존이가 쓰러지기 전에 한번 왔다 갔었나 봐. 불색이네. 그런데 여기가 무섭다고 느끼는 건 정말로 나뿐이니 얘들아? 그런가 봐요. 넵. 무슨 누가 전화를 거는데? 혹시나가 역시나. 예, 지금 갑니다. 어쩌고 저쩌고 이러쿵저러쿵. 그래, 이만 돌아가자. 이건. 도대체 뭘 하고 있었던 거야? 돋보기로 개미를 태워 죽이고 있었어. 밤인데? 그렇군. 그럼 그게 아니라 낮잠을 즐기고 있었어. 하나님. 아, 하나님, 이 똑똑한 뚜라이로 사는 것은 얼마나 힘든지요. 얼마나 힘들게요. 뒤쪽으로 사는 건 네가 모범이지만. 의자에 헬멧 있어. 바로 써. 시작하자. 의자 어딨어? 의자에 헬멧이 어딨어? 헬멧 의자에 있어. 빨리. 어딘데 그게? 위에 있었나? 확실한 건 캐릭터가 이상합니다. 헬멧 어딨어? 헬멧 보신 분? 침대 밑에 의자? 아, 여기? 그런데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도대체 어떤 원리죠? 소설을 쓰는 것처럼 존이의 삶을 새로 쓰는 건가요? 설명한다. 네? 아니요. 저희는 소설가가 아니에요. 삶 전체를 저희가 새로 쓸 수는 없죠. 그러기엔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렇네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그... 일을 하는 건 주로 이 기계입니다. 사실 저희 손으로 직접 하기엔 저희 월급이 좀 짜거든요. 저희 일은 캡슐에 들어가서 존이의 기억을 가장 오래된 부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도착하면 달러 가고 싶다는 그의 강렬한 소망을 기억 속에 그에게 주입하는 거죠. 기억의 시작에서부터 자신과 주변 세계를 새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여러 자료와 존이 자신의 의지를 통해서 소망이 이루어지는 세계를 이 기계가 만들어내죠. 지금만 빼고 그의 평생 동안 존이는 자신의 꿈을 갈구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존이가 소망한다는 것만 가지고 스스로 꿈을 이루게 만든다는 건가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세상 누구나 꿈이 있잖아요. 하지만 꿈을 이루는 사람은 많지 않고 현실에선 그렇죠. 꿈이 조금씩 변하고 옅어지니까요. 모든 사람은 열정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하지만 최초의 동력을 잃고 점점 느려지기 마련이죠. 하지만 평생 동안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꿈을 쫓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동력은 생각보다 훨씬 더 거대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죽은 자에게는 어떤 꿈도 없다. 슬슬 시작해야겠네요. 아, 그랬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내 헬멧은 어딨냐고. 계속하세요. 진행되는 동안 존이 몸 상태를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아, 요거? 아, 여기 뭐 있다. 초록색. 어, 그렇지. 어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 시작하자. 근데 지금 또 뭐 왔어. 잠깐만요. 헐, 헐. 이번에는 동부 이천동 나영님께서 눈 건강 루테인 플러스 선물 세트를 보내셨습니다. 이분들 왜 이래, 진짜. 아, 눈이 막 벌써부터 건강해지는 느낌이네요. 눈 건강 루테인 플러스 선물 세트 감사합니다, 나영님. 아이고. 그러니까 저는 아이들과 양꼬치의 칭따오를 먹고 그리고 여왕님과 치킨과 맘스터치를 먹고 난 뒤에 눈 건강을 위해서 약을 먹으면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설에게 조카들에게 설에 조카들 용돈 주듯 섭님에게 주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용돈 아니 감사합니다. 선물의 밤. 어, 뭐야? 뭐야?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기억은 여기가 마지막이야. 주님 말고는 아무에게도 안 들리게 설정해. 됐어, 만나러 가자고. 마우스를 화면 이쪽으로 올리면 여러분이 지금 있는 기억이 언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호. 자꾸 흐름이 끊기는데 따로 쏘는 시간을 만드셔야 할 듯. 그건 아니죠. 그거는 시청자분들이 보시면서 섭님 힘내세요 아니면 섭님 응원합니다 하시면서 쏘시는 건데 제가 방송하고 자 이제부터 쏘십시오 이거는 아니지. 그거는 제가 유도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부터 쏘는 시간입니다. 쏘세요. 이건 아닙니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신다고 해서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뭐 앞으로는 뭐 이렇게 진행을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 마시고 그냥 처음 보시듯 보세요. 아셨죠? 어디다 올리라고 마우스를. 차라리 저한테 그냥 채팅을 막으세요라고 아니 채팅이란다 후원을 막으시죠라고 하는 게 차라리 말을 하실 거면 그게 나으실지도. 하지만 막진 않을 거지만. 신선할 것 같다고요? 아 왜? 어디로 가야 돼? 그냥 밖으로 나가야 되나? 내려가 볼까? 여기로 내려갈 수 있나? 아닌가? 여긴 딱히 없고 일단 내려가 볼게요. 못 내려가나? 내려가는 것도 없는데? 아, 왜 올라가? 올라가는 거 아니야. 여기 시계를 입수 있다. 어? 그럼 위에도 아까 있었는데 뭐?
잠깐만요. 아까도 위에 뭐 있었어요. 여기도. 그럼 이것도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의학자, 아이씨, 아니구나. 이거는. 이것도 아니고. 아, 지금 키보드로 하다가 마우스로 하다가 하고 있어요. 화살표 따라 가야 되나, 그냥? 등대로 가야 되나? 못 내려가는데? 집 안에서만 해야 되나 본데? 아, 여기 위에 올라가는 길 있다. 뭐야? 어, 그 기억인가? 전이? 놀랐지만 기쁘기도 하는군요. 이 주변에 찾아오는 사람은 거의 없어서요. 전 에바 로잘린 박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 동료인 폰 메터 호른 박사입니다. 로렌조 폰 메터 호른 박사. 닐 와츠 박사입니다. 지크문드 인생 형성 사무소란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구드리어 쏘아라 일제 사격하면 일제 빵빵 쏘고 터질 때마다 섬님 으악 으악 상상했습니다. 그런 거 상상하지 마세요. 오, 그 사무소에서 오셨습니까? 거참 우연이군요. 마침 사무소에 의뢰를 할까 하고 있었거든요. 릴리, 차를 좀 내오게나. 릴리? 정확히는 이미 의뢰를 하셨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미래에서 의뢰를 수행하러 온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조심하세요. 혹시 절벽에서 미끄러지기라도 하면 이 기억을 다시 재생해야 되거든요. 이봐 닐, 좀 정중하게 대하라고. 이건 그냥 프로그램이라고. 알아. 하지만 이후의 기억으로는 갈 수가 없어. 이 기억의 도움을 받아야만 한다고. 최악의 상황이 닥치더라도 그냥 다시 하면 되잖아. 시간 낭비가 그렇게 좋아? 박사님들은 그럼... 절 달로 보내주시기 위해 오셨겠군요. 아닙니까? 맞습니다, 존 씨. 제가 꽤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군요. 전부 다는 아닌 것 같지만요. 대강은. 그렇군요. 하실 수 있는 겁니까? 절 달로 데려가 주시는 겁니까? 그래서 투더문이구나. 저희는 갈 수 없죠. 하지만 존 씨는 갈 수 있을 겁니다. 왜 달에 가고 싶어 하시는 거죠? 잘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말해주세요. 존 씨가 달에 가려면 왜인지를 꼭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명성을 원하셨나요? 아니면 돈? 그런 꿈을 꾸게 된 계기가 있겠죠. 죄송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모르겠어요. 그저 가고 싶습니다. 귀가 쑤실 정도로 아픈 일이 될 거라고 진작부터 알고 있었지. 그렇지만 존 씨, 이대로 존 씨는 달로 가는 기억이 아니라 이 기억을 가지게 됩니다. 존 씨의 어릴 적 기억을 수정해야 되는데 한 번에 뛰어넘기에는 너무나도 멀어요. 그래서 존 씨의 기억을 조금씩 되짚어가며 기억을 고쳐나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존 씨의 미래가 바뀌어가는 겁니다. 존 씨의 어릴 적 기억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기점을 세우고 나면 지금으로 돌아올 겁니다. 어릴 적 존 씨에게 우주비행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심어줄 수 있는 게 지금이니까요.
우주비행사가 아니면 뭐 커다란 대포에라도. 그러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말고 다른 걸 말씀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달에 갈 수만 있다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도와드리지요. 감사합니다. 자, 기억의 시간 속을 뛰어넘으려면 당신에게 아주 중요한 어떤 물건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기억을 되살릴 만한 중요한 물건이 있으신가요? 네, 어서 오세요. 그거면 될 겁니다. 미약한님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사모님을 여왕님으로 부르시는 목소리 좋은 밤마다 시작되는 악몽을 약없이 잠재우는 방송이 이 방송인지라 선물로라도 뭐 그렇습니다 라고. 미약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게 2 나온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그게 2년 전이었어요? 시작해볼까? 레이디 퍼스트. 달을 입수했다. 우선 이 기념물을 등록해야겠지? 2 나왔다고요? 구체를 클릭해서 그림 조각을 뒤집어 기념물을 완성하라고? 뭐야, 왜 갑자기 퍼즐이야? 이게 뭔데? 이렇게 클릭만 하면 돼? 어? 완성했다. 아이고 쉽네? 놀랬잖아. 입수한 기념물을 이용해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대요. 기념물을 이용합니까? 고우! 잠시만요. 제 사생활 보호는 됩니까? 저희가 건드리지 않아도 될 것은 일절 건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통 힘든 편이죠. 헐. 할아버지죠. 가시성 모드와 개입성 모드를 꺼. 보이면 일이 복잡해지니까. 그럼 됐지? 아차, 이걸 물어보는 걸 깜빡했네. 토끼 무지하게 겁나는구만. 조니가 사이코패스였는지 먼저 확인해봤어야 되는데. 뭐야? 뭐? 내 목소리가 들렸나? 그럴 리가 없어. 그냥 기억의 일부일 거야. 뭐야? 왜? 그럼 난 여기 버티고 있을게. 어찌되었건 그만 짓거리고 기점이 될 기념물이나 찾으라고. 다섯 개 메모리 링크를 활성화하려면 물체를 찾아서 상호작용하라고. 요거하고. 오케이. 그리고 요거 저 인형 하고 싶은데. 뭐야, 기억의 파편이 더 필요하대. 그럼 뭐 난 저거 하고 싶은데. 저 인형 지금 할아버지가 있어서 못하네. 저건 달토끼인가봐요. 여기도 할아버지 있는데? 뭐지? 하지마. 기억 속의 모든 장면에서 우리의 존재를 설명해야 된다면 난 미쳐버릴지도 몰라. 그렇게 마음에 드는 말은 하지 말라고.
최대한 건드리지 말라는 거겠지. 어이, 뭐 있다. 배낭. 이건 뭐야? 주라기 시대 물건인가? 이제부터 알아봐야지. 끝이야? 얘는 그거 안 해줘? 예, 단미님 주무세요. 잘 자요. 올리브 피클이 든 병. 난 이걸 증오해. 증오? 그냥 올리브 피클이잖아. 그래, 그거 말이야. 오, 이것도 있었어. 또 뭐 없나? 책. 벌거벗은 임금님. 오! 아까 내가 감명 깊게 읽었던 벌거벗은 임금님이. 그 또 뭐 있나? 꽃? 살아있는 야생화. 오케이. 하나 남았어. 하나. 여긴 없나? 더 이상? 아까 본 데인데. 없는 듯. 더 이상은 다 본 거고 일단 내려가 볼게요. 하나 남았는데? 이거 못 보나? 시계. 소리는 나지 않는다. 오! 됐다. 됐어. 파동권! 파동권 뭐야?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뭐? 됐어. 지금부터 일은 내가 더 맡아서 할게. 기념물 등록. 대각성 방향의 그림자를 뒤집습니다. 고! 그럼 요거. 아, 이렇게 해서 퍼즐이 되는 거구나. 아, 퍼즐은 퍼즐이네. 기념물 이용합니까? 네. 오, 약간 뒤로 왔어. 비가 내릴 땐 비를 맞는 것보단 비가 지나가는 게 나은 것 같아. 난 별로 신경 안 써. 그런데 기억을 많이는 건너뛰지 못한 것 같은데. 많이 건널뛸 수 있는 기념물을 찾아야 돼. 아니면 평생 걸려도 안 끝날지도 모른다고. 치, 경치나 좀 구경하자고. 리버, 아, 그렇지. 마일즈를 기리며. 낡은 너구리, 오리 너구리 봉제 인형. 솔직히 말해서 이 동물한테도 살아갈 권리가 있는지는 모르겠어. 너 같은 얼간이를 두 명이나 두기에 세상은 너무 작을걸? 완성됐어, 리버. 이제 나도 당신처럼 매일 그녀를 볼 수 있어.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아. 나는 평생 그 이유를 모를지도 모르겠어. 하지만 당신의 바람은 절대 어기지 않을게. 아냐도 당신한테 고마워할 거야. 꼭. 그렇지만 나도 세상을 뜨게 되면 누가 우리를 지켜봐주지? 뭘까? 누구시죠? 에바라고 해요. 지나가던 길이에요. 부인 되시는 분이었나요?
그래요. 리버라는 이름이지요. 독특한 이름이네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도 됐는데 말이죠. 네? 리버는 그녀는 꼭 그러지 않아도 됐어요. 하지만 그녀는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저도 이해하지 못하니까요. 목소리 너무 좋아요. 액션 뮤비님 감사합니다. 부인과 이루어지지 못한 그런 러브스토리인가? 부인을 너무나 사랑한 한 남자의 이야기일까? 한 여자를 너무나 사랑한? 꽤나 오래 걸렸네. 네가 절벽에서 떨어진 줄 알았다고. 뭐 했어? 경치 감상. 당연한 거 아니야? 찾은 거라도 있어? 꽤 있어. 엄청나게. 티라노사우루스만큼. 여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둥대잖아. 뭐가 있겠어? 아무튼간에 다음에 기억해서 기다릴게. 기념물을 직접 입력하는 즐거움을 만끽하라고. 두 개 더 찾아야 되는데? 망가진 등. 어, 뭐야? 하나 더 찾아야 되는데? 오, 오케이, 오케이. 부인이 연쇄살인마라고? 왜 그래? 이디얼은 기념물을 완성하는데 필요한 클릭의 최소치. 헐, 점점 어려워지는데? 세 번? 이렇게 하면 되지? 흠. 아직까진 괜찮아. 좀 젊어졌네요. 충분해. 수술비를 대고 나도 다른 일에 쓰기에 충분히 남는다고. 걱정 안 해도 돼. 선의의 거짓말. 그렇게 부르는 거 맞지? 아니, 그러니까 충분하다니까. 그만해. 당신이 거짓말하는 거 싫어. 우리 가계부를 봤어. 어떤 상태인지도 알아. 내가 싫다는 일을 왜 시키려고 해. 당신 수술비가 필요한 거잖아, 리버. 아냐가 당신에게 소중하다는 건 나도 알아. 하지만 이건 아니야. 그러니까 그녀는, 아냐는 내가 뭐에 행복해하는 줄 알아, 조니? 뭐 알아? 적어도 난 알아. 난 그저 당신이 날 믿어줬으면 좋겠어, 리버. 내 수술 동의서가 오면 난 서명 안 할 거야. 돈을 어떻게 쓸지는 당신이 결정하지만, 내 바람을 들어주고 싶다면 난 그 돈이 우리 집을 완성하는 데 들어갔으면 좋겠어. 그리고 당신이 거기 사는 매일매일 당신이 거기서 그녀를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어.
만나줘. 말을 걸어줘. 안아줘. 그녀가 또 혼자가 되게 만들고 싶지 않아. 딸인가? 그럼 당신은 행복해지겠지. 나는 행복해질 거야. 존이? 응? 이걸 만들었어. 어, 토끼. 이게 뭔지 말해줘. 뭐? 뭔지 말해줘. 토끼야. 당신이 만든 다른 토끼들처럼. 또? 종이를 접어서 만들었지. 또? 배는 노랗지만 다른 부분은 파랗네. 그리고? 저기 리버. 나 곡을 썼어. 당신을 위한 거야. 그러니까 들어줄래? 그래. 그것 때문에 피아노를 여기까지 들고 올라올 필요는 없었는데. 문을 열어두기만 해도 잘 들리는걸? 제목은 리버에게야. 상투적이네. 그게 가제야. 이 아냐라는 건 누구야? 그렇게나 중요한 사람이면 지금까지의 기억 속에서 나타났을 법하지 않나? 약속을 전혀 안 지키고 있을지도 모르지. 어쩌면? 별거 아니야. 아, 이건 그 꼬마들이 연주하던 거랑 같은 거네? 맞지? 가르쳤나 보네. 뭐랄까, 나는 여기 있긴 너무 남자다워. 나 먼저 갈게. 난 기억의 파편을 다 모았어. 나 따라서 바로 갈래? 아니면 직접 둘러볼래? 직접 둘러볼까요? 바로 갈까요? 한번 둘러볼까요? 빨리 보려면 바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뭔가 같이 좀 몰입하려면 둘러보는 게 낫겠죠? 더 몰입해서 보려면? 오케이. 먼저 가. 금방 따라갈게. 부금들 너무 좋죠. 저장된 음악을 MP8로 바꾸는 게 합법이던 시절이 그립지 않아? 난 이 직장에 들어오고 첫 해 동안만 2000곡을 챙긴 것 같아. 뭔 소리야. 벌거벗은 임금님. 네, 들어가세요. 또 뭐 없나? 옆으로 가야 되나? 여긴 뭐 없고. 반죽이 든 냄비, 올리브 피클. 이걸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네. 다시 말하지만 방법이 없어. 이걸 분해하면 어떨까? 잘 봐, 존. 우린 피아노를 옮기기엔 너무 늙었다고. 아직 늙은... 아직은... 아, 죄송. 내가 너무 젊은 연기를 했네.
아직은 그렇게 젊은 때가 아닌가 봐요.